제가 정치구단 소리를 듣는데 비교적 낮췄습니다. 황교안 대표 등 떠밀려서라도 종로에 갈 것이다.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를 마음속으로 욕 많이 했습니다. 무슨 바보, 이런 바보가 있는가.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죠. 종로. 민주당 쪽에서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일찌감치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황교안 총리가 뭐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 황교안 총리가 당대표에 출마를 못 황교안 총리는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죠. 네. 예, 전 총리가 당대표로 출마를 하고 정치판에 뛰어들어오면서부터 지역구는 당연히 종로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네. 당연히 종로였죠. 뭐 종로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종로에 있었던 경기고등학교를 또 졸업한 사람이고 또 거기에 있는 승교안 대학교를 졸업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당연히 종로는 황교안 지역구다. 그리고 그게 또 종로가 과거의 정치 1번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의 회자가 되다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나와서 정세균 총리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종로에 출마를 하면 문자 그대로 예. 사전 대선이 벌어진다. 대선 진초전이 벌어진다. 이래서 언론의 관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군데 여론조사를 해서 정세균이 이낙연인데 황교안 이러니까 그 하프스코어로 나와버리니까 갑자기 용산에 여론조사를 했다. 이게 뉴스에 나왔거든요. 저는 그 순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황교안 대표를 마음속으로 욕 많이 했습니다. 무슨 바보도 이런 바보가 있는가.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용산에 어떻게 그 여론조사를 합니까? 양천갑이 여론조사를 했다는 말도 들리고 본인에도 하고 예, 본인은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죠. 아 그리고 종로보다 더한 흠지가 또 어디 있다고 본인 스스로 흠지에 가겠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흠지에 가겠다. 그리고 어제 가령 공관위에서 그 문제가 논의가 됐단 말이에요. 공관위에서 나는 그 문제를 논의하는 것도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이왕 논의가 됐으면 거기서 나온 말을 이석연 공관위원이 밖에 나와서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나는 종로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을 했던 모양이에요. 황교안 일병 구하기는 예, 그만하자 뭐 이런 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황교안 일병 구하기를 하더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오늘 또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왜 안에서 논의하는 얘기를 밖에서 하느냐. 나는 좀 황 대표가 좀 개인의 그릇을 보이고 자기 생의 그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시간이 됐는데 정말 나가야 된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 나가야죠. 네, 나가야 된다. 저는요. 네. 제가 정치구단 소리를 듣는데 비교적 낮췄습니다. 그래서 보수 대통합은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만약 이낙연 총리 때 먼저 이낙연 총리가 종로에 가면 황교안 총리 대표는 배짱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피할 것이다. 창원 보궐선거에서 한국당에서 그렇게 나가달라고 해도 안 나갔잖아요. 나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당대표의 기득권, 정치를 얼마나 했다고. 당을 위한 희생,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뭐 용인까지 이런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황교안 대표는 등 떠밀려서라도 종로에 갈 것이다. 그런데 아, 갈 것이다. 예, 간다. 그런데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지금 공천심사위원장인데 이분이 굉장히 바른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보니까 진짜 황일병 구하기 대장으로 나섰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렇게 되면은 한국당 선거는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어쨌든 예. 그 당위성 차원에서는. 황 대표가 반드시 종로에 나가야 된다. 예, 근데 황 대표 주변의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황 대표는 비례대표로 나가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 후보들 약한 곳에 박빙의 곳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하는 것이 좋다. 근데 그건요 듣기 좋은 말이고 그리고 비례대표는 이제 미래한국당이잖아요. 통합신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미래한국당 후보가 통합신당 후보들을 지원 유세하고 다니는 것도 웃기잖아요. 근데 황 대표가 지금 더 보여줄 리더십이 이제 진짜 리더십입니다. 우리 국민들 특히 이 문재인 정부의 오만에 반대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는 황 대표가 지금 보여주는 리더십이 이제
진짜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 희망사항입니다. 본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진짜 내려놓아야 돼요. 정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 다 보여요. 그럼 뭐 종래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이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지는 못하잖아요.